스피드 종목템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LG이노텍을 시작으로 첨보와 포스코 퓨처엠, HMM, 풍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컨텐트리중앙, LNF, KEC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좋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바로 지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와 진짜 광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으로 가지고 왔고요. LG이노텍. 네, 차트상 최근에 긴 시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다 거친 것 같습니다. 삼각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오늘 또 공교롭게도 기관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까지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가 이제 저번 달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들인데 이제 반값 전기차를 좀 앞당겨서 출시를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26년, 7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반값 전기차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폰 15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LG이노텍의 매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트럭은 내년에 20만 대 예정이 되어 있고 내후년까지 25만 대 규모의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아이폰 15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그 아이폰 15 모델 안에서도 프로 맥스 모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ASP 평균 공급 단가도 상승하게 되는 믹스 개선의 효과를 LG이노텍이 가장 크게 입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아이폰 15의 그 카메라 모듈 그리고 프로 맥스에만 새롭게 탑재된 모듈이 있거든요. 이 폴디드 줌 모델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LG이노텍만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애플이 증산 발표를 하게 되면서 프로 맥스 모델만 증산을 했어요. 약 전체 비중에서 약 35% 정도. 이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 첫 번째 종목이 레몬트리님은 와 길 대표님은 보조개가 장난다 눈부시다라고 하셨어요. 종목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피부 미용이나 성형으로. 네, 그거 전문가이시긴 한데 네. 어쨌든 첫 번째 하지만 종목.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은 그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뭐냐라는 걸 최근 한 달을 꼽아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비트코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달 전에가 본다라고 하면 4,600만 원이었어요. 11월 달에. 네. 근데 지금 6,000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12월, 1월 넘어가다 보면은 지금 또 1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외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조금 이렇게 자산들이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코인이 움직일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위메이드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호재가 있습니다. 위믹스가 사실은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근데 1년 만에 재거래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2월 8일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딱 넘어가는 00시부터 네. 거래 및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존에 이제 사실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유통량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유통량이랑 뭐 관련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는 없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덴 게임사랑 사실은 첫 온보딩, 그러니까 첫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의 힘과 신게임의 개발까지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와 위메이드는 시간 더 들여서 더 듣고 싶네요.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메이드 저희가 더 주목해보고 최근에 가상화폐
코인이 네.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입니다. 네, 천보고요. 천보. 네, 1분기 이후부터 이제 실적은 계속 부진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2분기, 3분기 거치면서 주가도 좀 조정이 계속 컸었습니다. 이제 원인으로 보자면 판가가 다소 좀 인하된 부분들 그리고 수요 둔화가 주 원인이겠죠. 이제 2차 전지 수요 개선이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올라오고 가격 또한 또 안정화가 되면 수요는 네.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천보는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F전해질 양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F전해질의 수요가 테슬라 쪽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본격적으로 내년에 테슬라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전기차라든지 반값 전기차 그리고 사이버트럭까지 보시면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에 대한 수혜를 천보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전해질 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전해질 생산량을 보시면 기존에는 약 수백 톤 정도 였는데 지금 24년도에 새만금 신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4천 톤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까지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또 내년부터는 리튬염이 상당히 비싼데 고가의 리튬염을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조 원가의 약 30%까지 절감을 이뤄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로 진출 중인 배터리 셋업체들 보면 IRA 공급망 안에 포함되는 이 전해질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됩니다. 중국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비중국 업체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까지 천보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천보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하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게임입니다. 한 번 더 게임. 네,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차트나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디일까를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게임이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빠져 있었다가 바닥 딛고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 섹터가 단연 일본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슈도 있고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원래 실적도 좋은 기업들 위주로 움직일 텐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하면 이제 게임 프로야구 예, 게임 대부분 아실 건데 겜프야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줄여가지고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예, 이걸 겜프야라고 네.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시 4주년 기념에서 뭐 리마스터 듀얼 트레이너라고 제가 사실 이걸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거 추가 합류된 거 꼭 써봐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 한동안은 저는 12월 달은 조금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인원 2대 주주입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가 21%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인 컴투스 플러스가 16% 정도 가지고 있어서 38%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코인원에 대한 실적이 반영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역시 컴투스 홀딩스도 코인에 또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한 번 더. 네, 네, 맞습니다. 광양에 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포항 공장에서도 이 포스코 퓨처엠의 단결정 양극재 생산을 네. 좀 늘리기로 했거든요. 지금 단결정 양극재는 니켈 비중 86% 가지고 있는 NCMA 단결정 양극재입니다. 네. GM이라든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 있죠. 얼티엄 셀즈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 네. 단결정 양극재는 이제 하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결정보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열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주행 거리 효율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차 시장,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고성능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해당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의 각각 65조 원 그리고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죠. 자동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어떤 수출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연을 내재화한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수출 규제가 일어날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부터 흑연에 대한 수혜를 좀 빠르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퓨처엠도 캐파 증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8만 2천 톤 수준이었던 흑연, 내년까지 37만 톤까지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발표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종목 하나 더 기동현 대표님은 보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종목 뭘까요? 네,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네, 서울의 봄 보셨어요? 네, 봤죠. 재밌어요? 예, 여기가 최전방입니다. 아, 네. 기 대표님 보셨습니까?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지금 500만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1000만을 아마 넘기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의 봄에 투자 및 배급을 맡고 있는 게 콘텐트리 중앙이고요. 네.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보니까 관객수 460만 명이 손익분기점이었답니다. 넘었습니다. 넘었네요. 네, 그러면 아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1000만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수익이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속도로 보니까 국제시장이랑 광해가 1000만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얘들보다 지금 관객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빠른 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요즘 2030 세대들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이제 기 대표님은 잘 모를 수 있고 네. 저희들은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 지금 보니까 관객의 56%가 2030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가는 이유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인스타나 뭐 SNS에 보면은 여러 가지 챌린지들 많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니까 심박 챌린지에서 계속 올라가고요. 아, 예,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에듀테인먼트라고 해서 공부하러 갔답니다. 역사 공부. 네, 역사 공부하러 한번 보고 재방문을 하는 게 에듀 엔터테인먼트.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방문율도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1000만원 조금 가볍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적으로도 사실은 할리우드 파업이 사실 최근에 종료가 됐죠. 그래서 자회사인 위비라고 있습니다. 영업이 재개되면서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올해 콘텐츠리 중앙이 제작 편수가 많지 않았어요. 네. 두 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네 편 정도 예상하면서 올해 다행히 넘어가는 순간이 확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까지 서울의 봄의 이 흥행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HMM이죠. 네. HMM인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라님께서 HMM의 목표 주가를 알려달라라고 해주셨고, 네. 레몬트리님도 이 HMM 저를 정말 속상하게 한 주식이다라고 하시면서 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가지고 계신 평단가보다는 제가 목표가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관이 한 5, 6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HMM의 주가를 눌렀던 요소들은 최근에 어떤 불확실성들이죠. 이제 우선 매각 협상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림이 될 거냐, 뭐 동원이 될 거냐, LX가 될 거냐, 이 3파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림, 동원 두 개 대결이 될 것 같고, 이 양측에서 만들어진 어떤 자금을 보면 한 3조 원 정도는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사겠다고 써놓은 가격은 6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사이인데 양쪽에서 준비한 금액은 3조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해와야 되는 상황에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조금 건전하게 좀 자금들을 끌어올 것이냐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MM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요. 약 1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3조 원 정도만 더 조달을 해오면 총 6조 원 만들어서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금 3조 원은 이익이 확보가 된다. 장부상의 이익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승자의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어떤 걸 할까요? 당연히 HMM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HMM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선 위주의 해운 운임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벌크선 운임, 그러니까 BDIG
지수도 영향을 받게 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크선 대수가 지난해 말 29척에서 올해 35척까지 확보를 할 계획, 내년에 46척까지 벌크선을 늘릴 예정이고,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은 비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컨테이너보다 BDI 운임량이 늘어날 겁니다. 곡물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운임지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 운반선까지 세척을 새로 발주를 하게 되면서 신규 사업도 추가하는 부분들, 지금 주가 모습 보시면 최근에 조정을 좀 오래 거치면서 땡! 행보를 했고요. 네. 목표가까지만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네. 한 22,000원 선에서 좀 저항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네.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2,000원을 보고 있고, 좀 크게 길게 보자면 33,000원대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00원 일단 저항대 한번 체크를 해보고 33,000원 네, 정도까지 35,000원. 한번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질문 주신 분들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LNF. LNF 2차 전지. 앞에서는 포스코 퓨처임 했는데 네. 그거보다 LNF가 낫죠. 네. 네. 아, 이윤 직선. 방금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다른 것보다도 두 개나 가져오셨는데. 네, 조인트 벤처 관련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INA를 후속으로 해서 FEOC 관련해서 지분율이 25%가 사실은 중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랑 합작법인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분율을 갑자기 올린다라는 거는 좀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들어갈 투자 금액을 이쪽으로 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뭐 LNF나 아니면은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어찌 됐건 수위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신규 투자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신규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또 음극재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되는 게 일반적인 양극재 말고 LFP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차세대 음극재라고 해서, 차세대 음극재는 뭐냐면 기존에 음극재에 들어가는 게 이제 흑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흑연이 인조 흑연을 많이 씁니다. 성능이 좋아서. 네. 근데 천연 흑연 같은 경우가 지금 차세대로 해서 성능 개량을 해서 인조 흑연과 거의 비슷한 성능까지 갖춰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의 흑연 전 세계 생산량이 70% 정도 차지하고요. 인조 흑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98%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LNF가 아마 먼저 대응을 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종목들을 오늘 두 분이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자, LNF까지 봤고,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다섯 번째입니다. 예, 방산주 풍산 가지고 왔습니다. 풍산. 네, 3분기 연결 매출액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조금 늘어났는데, 뭐 전자라든지 반도체 등의 어떤 전방 산업에 영향이 있었으니까 자주 팔았던 이제 신동 판매량이 부진을 한 부분들, 네. 그리고 방산 부문이 매출이 다소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들, 좀 이연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연된 부분들이 4분기에 좀 나타날 거예요. 현대로템의 K2전차,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가 추가 인도가 되게 되면 여기 안에서 쓰이는 포탄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폴란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포탄 수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풍산과 지금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풍산의 외형 성장 가능성도 좀 점차 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국들이죠. 폴란드 외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 쪽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풍산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 4분기에는 이제 방산의 계절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남아있는 이제 방산 그 예산들을 좀 모두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수 매출액이 4분기에 아마 가장 크게 늘어날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3분기 이연된 수출 물량까지 더해지면 방산 매출액 4,060억 원으로 4분기 사상 최대치 경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 기관도 한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나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풍산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섯 번째는 뭔가요? 네, KEC입니다. KEC. 네,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력 반도체입니다. 네, 전력 반도체를 이제 뭐 TF를 구성을 해서 뭐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로봇 관련 섹터가 잘 갈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먼저 대응을 하는 게 뭐가 있고 앞으로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은 저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력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조금 미래 먹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기존 실리콘 기반한 반도체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네. 10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반대로 전압을 견디는 건요, 10배 정도 더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성능화 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EC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쪽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아마 내년부터 아마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그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트랜지스터 적용한 터치스크린이 테슬라에 공급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이쪽에서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는요 크게 보면은 뭐 실리콘 카바이드랑 질을 화학 칼륨이라고 있는데 요거 기반한 것들이 사실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EC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